이곳은 상민통운 인근의 빌라입니다. 팀장님, 여긴 무슨 일이신가요? 아, 신입 차주님을 위해 방을 알아봐 주셨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방을 둘러보실까요? 팀장님이 사용하시던 TV도 넣어주셨대요. 이게 남부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싸놨어요. 그냥 쓰면 되고. 그리고 도배를 싹 해놔가지고. 시끄럽지만. 도배 싹 해놔가지고. 조명 LED로 바꿔놨네. LED. 되게 반짝거리는데. 네, LED인데. 냉장고. 운행을 하면 뭐 거의 집에는 안 계시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이것도 LED로 바꿔놨네. 혼자 사용하기에 딱 좋은 화장실에 채광이 잘 드는 남향의 방, 그리고 에어컨까지. 너무 좋은 방이네요. 게다가 전기와 가스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네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저 사진 찍어놔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집 구하셨어요? 집이요? 네. 지인 일을 이제 맡기시면서 이제 상민통운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데 그 집까지 알아봐 주셔가지고 진짜 그냥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만 할 수 있게끔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 사정도 되게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 집은 제가 507호로 입주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세요? 이사 입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밖에 안 돼요. 50m만 빨래방이죠. 세탁소는 여기 세탁소보다 이마트 세탁소를 쓰는 게 훨씬 더 싸고. 배려해주셔가지고 보증금도 안 받으시고 부동산이랑 직접 연락 직접 가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보증금도 없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냥 진짜 약간 고시원 마냥 되게 그냥 원룸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을 하면서 한 일주일 이틀밖에 안 지내기는 좀 아쉬울 정도로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냥 저는 그냥 계속 소개받아서 여기 들어와서 계속 말씀 나누고 할 때도 너무 그냥 감사한 마음밖에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계속 감사하고, 정말 이거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죠. 상황이 좀 어려우신 분이니까, 어렵게도 실어가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큰애하고 나이가 또 동갑내기고, 그래서 그냥 부모 마음에 그렇게 한 거니까 그냥 사장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제 다리결 다 됐으니까 내려가죠. 네. 차주님, 상민통운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